공포사나 범어사나 행사나 결제하면은 아침, 점심, 복고양, 저녁, 바루고양, 삼시세끼 다 하는데 부부사는 아침밖에 안 하잖아. 안들들은 축과예요. 그러니까 점심 법고양하고 저녁 바로고양 때 해주스님 경책하는 말씀, 잔소리하는 말씀을 아침에 몽땅 나에서 누들 계속 들어야 돼. 그거 듣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내 주위에 어른이 계시면서 이거 어라 저거 어라 그런 소리를 듣는 게 그게 보람있게 생각하고 그게 제일 보람 있는 거야. 내게 잔소리해 줄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 인생은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해주스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열심히 경책해서 바리고양도 항상 긴장돼가지고 항상 조심하고 조용히 살피고 하면은 이 순간에 공부가 바리고양에서부터 시작이 돼. 그러니 모든 사람하고 리듬을 맞춘다고 하는 게 그게 마음 수양 공부 안 되고는 자꾸 잔소리 들으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이상한 생각하고 그런데 그건 못 쓴단 말이야. 삼시 세끼 바리고양을 아침만 하고 아침에 해주심한테 내가 매일 너희들 경청하는 소리를 하라고 말씀을 올릴 테니까 너희들은 계속 들어야 돼. 안 들으면 안 돼. 알겠지? 자, 출가하면은 너희들이 배운 고정관념이라든가 머리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세속적인 거 그동안 익힌 거 다 내버려야 돼. 몸뚱이도 내버리고 머리에 들어있는 사량 분별 의식도 다 내버려야 돼. 그것뿐만 아니라 밖에 삼라만상의 모습도 다 버려야 돼. 그러지 않고는 너희들이 본래 가지고 난 본래 면목이라든가 또 항상 투명하게 밝은 신령스러운 진여 영지라든가 또 누구나 다 생명이 있으면 갖춰진 절대 평등한 진리라든가 그게 사량 분별이나 진로망상에 덮여가지고 구름이 끼어가지고 무명이 돼서 나타날 수가 없단 말이야.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시시비비 장단 모든 것은 분별에서 나온 것이지 그 본래 면목에서 절대 평등해서 진여의 신령스러운 알매에서 나온 것들이 아니니까 딱 버려야 돼. 실은 절구를 어디 허다 말았지? 음피랑 해야 후 음 해서입니다. 경어스님의 이 저 앞에 우리가 오온 절구 오온 유를 했고 이제 칠원절에 들어갔는데 경어스님의 신은 우리의 어떤 본래 면목의 자리에서 진여 영지의 자리에서 절대 평등한 자리에서 이 어른이 지은 율시기 때문에 전부 우리 생활의 깨달음의 진리의 말씀을 일상 사물하고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그 일상 사물 하나하나에 부처님의 진리, 우리의 참된 성품이 같이 깃들어 있는 것을 시로 표현하는 것들이니까 이런 걸 잘 외워가지고 반추를 하고 공부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수천만 번을 읽어야 돼. 수천만 번. 부처님 손이 돼야 된다. 그렇게 선사들은 얘기를 해. 내 손이 부처님 손하고 똑같아야 된다. 네? 내 손은 이렇게 낮은 데가 있고 무명 덩어리인데 어떻게 부처님 손하고 똑같을 수가 있나. 이건
고정관념을 그렇게 생각한 것이지, 부처님의 진리 속에, 한 모습 속에는 부처님 손이나 내 손이나 절대 평등해서 똑같은 거예요. 응? 중생이 바로 가진 마음이 부처님 마음하고 절대 평등해서 둘이야. 그런 공부를 해야 돼. 예, 그런 공부를. 내 손이 부처님 손하고 똑같아야 된다. 어떻게 저렇게 위대하신 부처님 손하고 똑같아야 되는가? 예? 모습을 잃어버리면은 내 몸과 마음, 안과 밖에 이런 모습들을 다 털어내버리고 잊어버리면은 부처님 마음이나 중생의 마음이나 깨닫고 깨닫지 못한 고차이지 본래 소소영영한 진리의 영지세계는 절대평등에서 똑같다라고 하는 게 이게 선이야. 응? 부처님이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오신 거야. 내 손은 부처님 손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응?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것. 내 손이 부처님 손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절대 이치 자리에 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응? 내 발은 나귀의 발하고 똑같아야 된다. 이게 선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내 손은 부처님 손이요. 내 다리는 나귀의 다리다. 나귀라고 하는 것은 말하고 같지 않고 저 귀가 크다는 쪼매는 그 시장바닥에 물건들을 다니고 사람 한 사람씩 태워 다니고 나귀 알지? 제주도 쪼랑원 같은 거. 나귀라고 하는 것은 말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은 아주 천박한 거야. 응? 짐승 중에서는 나귀를 선에선 제일 천박하죠. 암장에도 못 쓴. 천박하게. 그러면은 내 손은 부처님 손이어야 되고 내 다리는 나귀 다리여야 된다. 그 무슨 뜻이냐? 내 손은 부처님 손이니까 최고지만 그 최고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그게 다시 땅 밑으로 내려와서 깨달음의 안주어지를 말고 다시 시장바닥에 내려와서 저 제일 천박한 나귀 생활을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육바람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누구도 안 되잖아. 근데 부처님같이 위대한 어른은 위대한 진리를 깨닫고 49년 동안 길바닥에서 나귀보다 더 못한 생활을 얻어먹고 하셨답니다. 네? 지가 좀 알고, 뭐, 책 좀 몇 권 보고, 무슨 선을 좀 하고 해가지고, 깨달은다고 해가지고, 거기 앉아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사들 거의 다야. 그걸 선의 영성에서는 그 자리를 아주 죽은 자리 사지라고 그래. 사지. 누구는 이제, 내 손이 부처님 손하고 똑같다는 그런 게 이해가 잘 안 되지. 몸 잊어버리질 않으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응? 엄연히 부처님 손하고 내 손하고 똑같아. 절대평등이야. 본래 면목. 응? 그걸 알면은 장원이 너무 많은 다보탑보다도 석가탑에 새벽달이 걸려있는 게 제일 아름답다. 그렇지만 가장 높은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건 부처님 선이고 진리지만 가장 높은 것은 가장 낮은 것이야. 가장 낮은 것이 수반되지 않은 높은 것은 사지란 말, 죽음이란 말. 응? 부처님이 진리를 깨달았다고 암만 부리고 그저 큰소리 치고 다니고 그거 뭐 하느냐 그저. 부처님도 그저 뭐 철학서적 한 두 권 내고 말이지. 날이 날이로 49년 동안 길거리를 다니면서 중생하고 함께한 그게 인류의 부처님의 그게 부처님만 있는 거에나 모두가 다 했다니. 모두가 다 했다니. 그 왜 소리가 그렇게 나냐.
백목을 저 강의할 때는 새 걸로 싹 바꿔놔라. 에? 백목이 아까우면 돈을 내가 줄 테니까. 선에서는 우리 본분 자리에서는 항상 모든 사물을 진리로 부처님 모습으로 내 모습으로 한 모습을 이렇게 묶고 가는 게 선이야. 그게 선이다 악이다 이 구분하면 안 돼. 너희들 강당 생활하면서 무리들 들어가지고 자꾸 서로 의견 충돌하고 뭐 그런데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 저런 시가 있어, 선시가. 생년유인계식 생년. 생년이라고 하는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과정의 인연들을 생년이라고 그래. 불국사 오기 전에는 다른 곳에서 그런 생년이 있었을 것이고, 또 거기 이전에 또 생년이 있었을 것이고, 죽기 전에 여기에서 생년을 정하고 있었다면 죽고 난 죽기 전에도 생년이 있고, 무시 무지 시간대로 올라가다면 생년이 다 있는 거야. 한 생각을 미해가지고 우리가 중생으로 전락이 돼서 미망의 세계 이렇게 돌고 도는 삼화승지급이 다 생년이야. 예. 근데 선에서는 너 어디서 왔느냐? 아, 이렇게 물으면 불국사서 왔습니다. 그러면 답이 안 맞지. 답은. 어디서 왔고 어디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대에 매여 있는 거야. 응? 이 절대 평등한 내 본래 면모, 진여의 영재 내 본래 면모는 시간대 그런데 머무르질 않아. 생년이여는 깨닫지 못한 중생의 무명에 의해서 그 시간 그 공간 속에서 살면서 업을 지어오는 것이 그것이 생년이야. 그 업을 지어서 여태까지 살아온 과정이 생년이야.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과거 전생. 그러니까 생년이 말이 있는 것은 사람마다 다 알 수가 있어. 너 어디서 살다 왔느냐? 곡성 태안사에서 살다 왔습니다. 그게 생년. 그건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어. 이 세상에 오기 전에는 어디서 살았느냐? 그것도 맥힌다. 똑같아! 생년이란, 인계식. 그렇게 중생은 무명으로 시간과 공간대의 생년의 인연을 업을 그렇게 지어왔는데, 눈앞에 나타나는 어디서 왔다는 소리는 이 얘기를 하고 다 알지만, 부모 미생전에 어디서 살았느냐, 무엇을 하냐, 그건 깜깜하거든. 응? 죽으면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올 때는 어디서 온 줄도 모르고, 수모하등 리드피아. 수모라고 하는 것은 해파리를 수모라 그래. 물, 수, 자, 어미, 모, 자, 해파리. 해파리를 이렇게, 테레비에서 방영한 걸 보니까 바다에 이렇게 떠다니는 연체 동물인데 걔는 눈이 없더라고. 눈이 없어. 해파리가 눈이 없어. 해파리는 이상하게도 붉은 빛을 띠고 있는데 배 밑에 큰 많은 촉수가 달려가지고 새우가 그 촉수를 먹으면서 해파리 눈 역할을 해줘. 해파리는 눈이 없어? 응? 해파리는 눈이 없단 말이야. 숨어. 누가 몸뚱이도 마찬가지지. 눈이 없어 봐라. 누가 죽인다 그러든지 자동차에 치인지, 응? 눈이 안 다녀봐, 눈이 없어봐. 누구 눈 살아서 움직이는데 눈이 없어봐. 자동차에 치여 죽으려는지 뭔지, 앞뒤가 뭔지, 분간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옛날 선사들은, 광물질이 발달됨으로 해가지고, 우리 정신적인 그 진리, 알라는 싹 뺏어가버린 물질에, 응? 그림의 바다는 수모라고 하는 것은 물 해파리를 수모라 그러는데 지가 눈이 없으니까 지 배에 먹이를 줘가면서
세월을 눈으로 여겨가지고 다 얼어간단 말이야. 아이고, 내가 똑같아. 응? 진리라고 하는 거, 불성이라고 하는 거, 그건 우리가 진리 얘기지. 석가모니 부처님도 몸을 받아 나와야 그 진리로 가지고 중생을 구제하고 하는 것이, 몸이 없으면 안 되는데, 몸을 놔둬야 돼. 바다라는 데에 해파리가 사는 건 바다라는 큰 업덩어리지. 광대한 업덩어리 속에 해파리하고 새우가 눈 역할을 해주고 인도를 해주고 그런 역할로 업으로서 이어서 생명 낳지도 않은 생명을 유지해 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너와 나니가 그렇게 업으로 이렇게 얽히고 섞이고 되어 있다 이거지. 응? 그렇잖아. 그러니 수모가 어찌 일찍이 하자는 세우 하자지 세우 떠남을 얻었겠느냐. 같이 업으로 이렇게 짜야지. 출가를 같이 해가지고 불국사 강원에 학장선생님 강의 듣는 업동, 이건 업중에서 맑은 업이지. 이런 업으로 전부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불국사 도량에서 우리가 이렇게 산다. 응? 그러니 그런 관계가 우리 눈으로 볼 적에 새우라든가 해파라든가 별볼일 없는 것이지만 그렇게 어울려서 그렇게 우리 지수 아픈 몸땡이도 그렇게 어울려서 응? 그런데 선에서는 새우하고 해파리가 태양 같은 불성이 있다. 태양? 해파리도 새우도 아침 동산에서 떠오르는 태양만 보면은 업을 다 재버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저 황용선생님의 저런 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몸뚱이를 받아가지고 그런 몰록 내가지고 그 업덩어리 그 새우와 해파리 관계 서로 예일리야 예일 수 없는 관계. 해파리가 눈이 없으니까 이 물질이 해파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면은 새우는 눈이 있으니까 새우가 도망간단 말이야. 그럼 해파리도 같이 도망가. 조수가 심하게 밀어닥치면은 그 조수의 새우가 힘을 못 이겨가지고 해파리를 떠나면은 바다 밖으로 해파리가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그걸 석탄으로 씻혀가지고 이 뭐야 생글로도 먹고 일식집에 가면 해파리 나오지? 엥? 그러니 이 선사들의 정신세계는 얼마나 세밀하고 정밀하고 정밀한지 알 수가 없어. 그 수행의 분상에서 보죠. 우리 인간의 업도 해파리와 새우 관계와 마찬가지로 중생의 업도 그 어부 바다에서 서로 얽히고 섞여가지고 무명의 본지 풍광을 모르고 본래면마고 살지만 아침 동산에 해가 떠오른 것을 숨어 해파리나 새우도 본다면은 누가 능히 다시 조주 스님의 차를 얻어먹겠는가.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차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도 마시고 큰 스님도 마시고 일상생활을 다 마시는 게 차 아니냐. 그러면은 그런 큰 도가 높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행주자와 이렇게 그 도가 조화가 되고 그 조가 도가 살아서 움직여야 일상생활을 떠나지 않아서 꽃을 피워야 된다는 소리. 응? 그러니 조주 스님이 옛날에 조사가 서쪽으로 온 뜻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정전 백수자와라 뜰 앞에 장나무다. 달마 스님이 서쪽으로 중국에 와가지고 불법을 전파하고 조사 서류에 가서 본래 면모이고 우리의 본래 진열의 연기자리를 다 함께 그렇게 표현이 좀 다르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전 배추자가 이렇게 표현한다. 정전 배추자가 조사 선행이라. 정전 배추자라고 해도 정전 배추자라는 데 고정관념이 조주스님한테는 떨어져 나가고, 조주스님이 조실방에 앉아가지고 어떤 수자가 와서 문을 두드리고 인사하니까, 너 언제 이 도량에 왔었느냐? 예, 전번에 스님 모시고 이 도량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차 한잔 먹고 가라. 차를 한잔 준다. 또 어떤 스님이 다음날 와가지고 인사하니까, 너 예전에 이 도량에서 살았느냐? 아니에요. 처음 스님 모시고 살려고 왔습니다. 차 한잔 먹고 가라. 원주가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도량에 와서 모시고 산 사람도 차 한잔 마시고 가라. 이 도량에 스님 모시고 아직 안 산 사람에게도 차 한잔 마시고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불법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무슨 불법이 저런 불법이 다 있는가,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보던 찬하는 원주가, 스님 무슨 불법이 그런 불법이 있습니까? 에? 만나려면 차 한잔 마시고 가라고. 그게 어디 불법입니까? 그게 모르니까, 이놈아 너도 차 한잔 먹고 가라. 응? 너도 차 한잔. 부처님서는 높은 데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나기다리가 돼야 돼. 나기다리. 그만 이해하겠지? 예. 에? 진리는 높은 데에 있으면 진리라는 어떤 그 깨달았다는 그런 모습이 깨달은 사람에게 걸려 남아있으면은 구름 아닌 다시 구름이 돼가지고 그게 주저앉게 된다라고 하면 그걸 사지라 그래, 선에서. 죽는 땅이다. 노쇠다리가 돼야 돼. 중생을 위해서 시장바닥이다. 너희들이 강당생활 하면서 저런 거를 이해를 하고 알아듣고 하심하면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 나는 상판이라고 해서 상 안 들고 나가도 되고, 신문반이라고 해야 돼. 두 번, 세 번 들고 다녀야 되고. 그거 안 되잖아. 해주신 말씀 잘했지? 예? 왜 대답을 하느냐? 잘했지? 해주신 말씀. 응? 나기다리가 돼야 돼. 나기다리. 나기다리가 최고야. 가장 높은 것이 가장 낮은 것이라니. 응? 대통령 됐다고 그만 비우고 뭐 하니까, 이명박 대통령 20%가 밑으로 떨어져 버렸다. 응? 그거 안 돼버리면 그건 죽는 땅. 응? 부처가 부처라고 안 돼버리면 죽는 땅. 너들은 나기 다리보다 더 못된, 아들지 않은 송장 다리보다 더 못된 다리가 돼야 돼. 응? 가장 높은 것은 가장 낮은 것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 그렇잖아. 다못 해가 동쪽에서, 다못 해가 입두가 동반에서 떠오른 걸 보면 다 본분사를 해마쳤는데 누가 능히 다시 조주스님을 방문해가지고 차를 먹겠는가? 에? 진리를 깨달으면 얼른 밑에 내려와가지고 나기다리가 돼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살행을 해야지. 그거 안돼서 안 된단 말이야. 밥을 담는 광주리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많고, 강물 속에 앉아 있으면서 목 말라 죽은 사람이 많다. 선에서는 그런 표현을. 예? 그 무슨 소리냐? 광주리에 밥을 먹고 광주리에 앉아서 굶어 죽은 사람. 광주리에 있는 밥을 먹으면은, 예? 그 밥에 힘을 빌려서 일상생활로 나와서 거의 대깟 노력을 해야지 밥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밥 먹고 앉아가지고 배가 불러가지고 맨날 밥 타나오고 앉아있으면은 그 사람은 굶어 죽는 사람보다 더 못하는 거야. 응? 밥을 먹었으면은 밥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그 밥의 힘을 빌려서 육체의 힘으로 나기다리가 돼가지고 중생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이 절집안의 주인공이고 제일 일이라고 부처님의 모습이다. 응?
밥을 먹고 밥이 맛있다 먹었다 밥타랑 해봐. 뭐 하겠어? 살만 쪄가지고 체중 줄인다고, 에? 체중 줄인다고 돈 들고. 중생의 사생사리는 전부 그거에 뭐가 없어? 그러니 정신적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물질 문화, 먹이 문화가 발달함을 해서 내 정신에 맑은 거, 깨끗하고 투명한 거. 그런 요즘 세상 맛볼 수가 없단 말이야. 내 손은 부처님 손이 돼야 되고, 내 다리는 나게 돼. 조금 이해가 되지? 부처님을 내어가지고, 달달 내어가지고, 일상생활을 자꾸 반출을 해야지. 중노리 20년, 30년 뭐 해도 저는 공부를 안 하니까 맑지? 기꾸내지 않지죠? 응? 너희들 사집에, 저기 뭐야, 저, 선녀에 보면은 십중삼가지라고 구봉스님 법문이 나오지, 그렇지? 예? 고일이 당공에 무소불조원을 임삼하야 피편차 같고, 인인이 육의 영자원을 천보불료대 임삼하야 다 불찼고, 진대지가 시화황이라 두카삼매하야사 불피소 같고, 이게 저, 고봉스님 선녀 뒤에 십중삼관에 나오는 소리 아니야? 배웠지? 경반들? 배웠지? 배웠어? 완벽하네. 배웠습니다. 배웠으면 무슨 뜻이야? 응? 그게 이게 강사들이 나이롱인지, 나이롱이 아닌지, 응? 인스턴트인지, 자연산인지, 응? 확실히 그걸 찍어야 돼. 그렇잖아. 고일이 당공의 무소불전을 동산에 돋는 해가 허공 근천에 걸려있는데 무소불조를 비치지 아니한 바가 없거든. 해가 동쪽에 떠가지고 아침 허공에 들리면 다 통산한복 다 비치지 않아. 안동 넓게 어디 포함산 올라가면 아침 저 예? 일출도 못 봤어. 일출은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그냥 했던 것 보고 했던 것 봤다 이러면 소경이나 똑같은 것이지. 응? 해하고 나하고 한 모습이 돼야 돼. 응? 한 모습! 청교 배운대 노성하고 한 모습이 돼야 돼. 부처님하고 한 모습이 돼야 돼. 그럼 내 손이 부처님 손이고 부처님 손이 내 손이란 거지. 응. 그런데, 조그만 구름이 해를 살짝 가리면은 그 동서당을 비치던 그 태양이 조그만 구름 하나에 살짝 가려서 그늘이 진단. 이건 우리가 공부 분상에 흥미난 소리야. 참선을 해가지고 도를 통해가지고 도의 당체를 확실히 봤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머물러 있을 때 구름 아닌 구름이 거기서 생겨가지고 태양을 덮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스님이 최고고 스님이 뭐고 싹 잊어버려야 돼. 다 털어내버려. 여기저기도 걸리지 않아야 돼. 그게 겨우스님의 선실한 거야. 겨우스님 치는 그 수준에 가서 공부 맛을 보려면은 나기다리가 돼야 돼. 목이 터져라고 글을 읽고 잠잘 시간이 어딨냐. 너들은 늦게까지 이제 또 자야 아버지 노른다고 와가지고 10년 공부하면 10년 송장됐는데 지금 밤잠 안 자고 공부를 해요. 이게 공부 분상에서 고일이 당공의 무소불조를 동산에 뜨는 내가 허공에 걸림에 비치지 아니한 바건 무엇 때문에 조각구름의 가려움을 피당하는가? 피당하는가? 그런 공부 지경에 가야 돼. 예? 그런 공부 지경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는 마을 속인들이야. 그렇다 손 치고. 우리가 공부하는 게, 예민한 부분이야. 거의 선지식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 다음 문제. 사람마다 그림자가 있어서,
손보도 서로 여의지 않는데 무엇을 인해서 그림자를 밟으려고 해도 밟지 못하는가? 네 그림자 네가 밟을 수 있냐? 밟아 못 밟아? 못 밟아? 밟으려고 한번 해보고 나서 못 밟는다고 얘기해야지. 명찰을 다 붙여라. 응? 누가 명찰 붙이는 거 어디 보자. 성구 명찰 어디 있냐? 성군이 네 그림자 발로 밟냐 못 밟냐? 에? 토항산 발을 이렇게 잡으려고 해서 네 것 만들 수 있어 없어? 응? 네 마음을 네 거라고 생각해서 이건 내 마음이라고 내 보일 수 있어 없어? 없지? 자기 그림자 자기 못 받고.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연못에 발을 건져가지고 스님 드리려고 온손들이 팔짱을 끼고 500명이 연못에 다 빠져 죽거든. 응? 그리고 나서 한 놈이 원숭이가 달이라고 하는 것은 건져서 내가 소유를 해서 스님한테 고향 바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혼자 알아. 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져서 소유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달을 만지려고 하는 달하고 점점 거리가 멀. 그 생각 저 생각 잊어버리고 연못 두개 뚝 앉으니까 달이 자기고 자기가 달이라는 거야. 그래서 죽은 원숭이들을 천도해가지고 500명이 승려가 됐다는 보사가 있어. 내 마음은 누구들이 생각할 적에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은 머릿속에 내 이 가슴팍 속에 내 몸 전체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에 이런 거. 너희들 생각은 그렇게 되는지 뭐냐. 너희 마음은 내 몸속에 내 주인공이 있다라고 그게 집착해보면 그 평소밖에 못 살아. 그것밖에 못 살아. 그렇지만 내 마음은 누구를 생각 그런 범주 카테고리를 떠나서 이 우주의 한 모습으로 충만돼. 그게 불구부정 부정불감 불생불멸의 자리. 못한 중생은 내 마음이 내 몸땡 안에 있고 꿈을 그리는 것이 내 마음이라고 하니까 호흡밖에 못 살잖아. 아상일상 중생상이 거기서 벌어져 나오고 탐진치가 벌어져 나오고 누가 뭐라고 그러면 신경 예민해지고 뭐 그건 지 마음을 천만 군데 일도 모르는 거야. 이게 불교 공부를 해서 내 마음은 내 몸 안에 충만되어 있고 이 우주에 충만되어 한 모습으로 딱 깨달았을 때 그때 부처님 모습 부처님 손에다가 낙의 행동이 나옵니다. 응? 한 생각밖에 모르는 사람은 깨달으면 그것이 최고라고 알지만 그게 아니야. 이 세상에서 제일 천하게 사는 것이 부처님 모습이야. 가장 높은 것은 가장 낮은 것이라고 합니다. 응? 그런 생각으로 어디 살아봐. 이 우주의 주인공이지 놈들아. 이게 이제 불교 선이야. 이게 한 모습이야. 응? 그러잖아. 내 그림자를 내 몸뚱이의 그림자를 가지고 밟으려고 하면은 같이 내 몸뚱이 한 모습으로 봐버려? 에? 그림자가 따로 있고 내 모습이 따로 있다는 음소관계, 주관과 객관관계가 벗어내는 나오는 소리를 선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응? 말귀가 알아들어야지 말귀 기꾼에게 터져야 돼. 그게 모르면 경쟁 몰라. 선도 모르고 출가해가지고 부처님 세계도 가서 천상천하가 무슨 뜻인지도 몰라. 응? 나와 내 그림자는 주인공과 얼핏 보면은 내 몸의 그림자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선에서는 그렇게 안 봐. 예. 주관과 객관이 없고 능소관계가 없고 한 모습으로 원륭해서 한 길로 통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것만 알면 강원 공부 다 한 거야. 응? 사람마다 이나 그림자가 있어서 전부 풀리려 돼. 뭐 때문에 밟으려고도 밟지 못해. 응?
전부 한국인인데 누가 능소관계 주관적 객관관계가 그게 벌려 나오냐면 한 모습인데 일체 중생을 보고 한 모습을 성남한산의 차별의 모습을 신의 연기 한 모습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여기서 고봉스님이 그려내준 거야. 그게 수행이네. 응? 툭 튀어서 공부를 하고 살아야 돼. 수행하면은. 응? 이 세상에 제일 좋지 못한 소리는 내가 다 듣고 간다. 입에 밑바탕에 딱 뿌리가 박혀 있어야 남이 좋은 소리 나쁜 소리에 기꾼에게 뚫려가지고 다 진리의 한 소리로 받아들인다. 공자님도 60이 이순이고 70의 정신소욕 분류거라. 나이 60이 되니까 세상의 시비거리가 다 도로 인으로 한 모습으로 들리더라. 응? 마을에 있는 공자님도 그런 표현했어. 우리 선의 세계에 우리 부처님 사이는 그런 건 비밀이야. 진대지가 시황황이라 진대지가 이 불구덩이라 무슨 삼매를 얻어야 사 내가 불피 속았고 타죽음을 면하고 야 중국 같은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그 10원이거든 10원 10원 이상하게 업이 맑고 청정한 사람은 그런 생죽음 화를 당하지는 않아요. 도인이나 부처님은 그런 생죽음을 당하지도 않아요. 상스럽고 높고 맑기 때문에. 업이 두껍고 업이 그렇게 탁하고 업이 그렇게 굳어있는 그런 요즘에 물질 만능의 세계에는 지금 그뿐만 아니라 지구가 파괴되고 언제 공론하는지 몰라 지금 인간이 저지르는 이 과학문명 때문에 진대지가 시황이라 불국사가 불구덩이가 다 돼버렸다. 어떻게 해야 무슨 신통력을 얻어야 내 안타도 죽음을 당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망가면 이놈아, 그것도 불구덩인데 어디 도망갈 데가 있어? 예? 도망가려고 생각하면 벌써 시커멓게 제가 돼도 타서 숙권이나 돼도. 응? 불을 하면은 공부는 내가 불이 돼야 돼. 물을 하면 내가 물이 돼야 돼. 부처님 하면은 내가 부처님 돼야 돼. 한 통석이 돼버린단 말이야, 한 통석. 불하고 한 통석. 피하고 갈 수가 없어. 불의 모습이 내 모습이고 내 모습이 불의 모습이고. 근데 이 몸뚱이 인식하고 물질로 생각해서 이게 전체 내 몸뚱이라면은 아이고 이거 화상나고 죽네. 도망가다 다 뒤지지 그게. 그런 생각만 해도 수권자이 되어버리는데. 불교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인류를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광대한 마음이 싹 트지가 나네. 전부 저 돈 번 사람, 명예 번 사람 거기에 걸려가지고 꼼짝달싹. 그러니까 경전 공부하고 성공 공부하고 이 공부해야 민첩성도 살아나고 정리성도 살아나고. 응? 감사는 내가 얘기하지만 불해봐. 너 불해봐. 불. 불하면 너도 이미 타야 되는데 불하면 아무 관계 없잖아. 이제. 에? 선사들은 불을 하면은 아이고 뜨거워라 하고 넘어진다. 실제 체감을 그렇게 느끼고 물나면 물에 헛벽거리고 이게 역사를 바꾸고 불교 세계를 형성하는 거고 이 역사를 참여하는 이게 전부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90%가 다 불교 문화가 그런 거야. 풀나면 풀하고 아무나 물나면 물하고 아무나 천만 번 해봐. 딱 일거수 일투족이 한 모습이 돼야 돼. 우리 어디 공부를 할 적에, 이건 한 모습 공부야. 이? 내가 진리를 깨달았으면 모두 한 덩어리가 돼. 능소관계, 주관관계 다 한 모습이 돼. 그걸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그것만 알아버리면 선빵에 앉아있을 때 뭐라고 선빵이야? 돈눈 해가 허공에 당하며 따라해봐.
고일이라고 하면 아침에가 통산에 떠오른 걸 고일이라 그래. 비치지 아니한 바가 없거늘. 비치지 아니한 바가 없거늘. 무엇을 인해서? 무엇을 인해서? 조각구름을. 조각구름을. 차단됨을 잇는 거. 차단됨을 잇는 거. 우리가 깨달아도 깨달은 흔적이 남아있으면 마치 그 흔적이 구름 아닌 구름, 번뇌 아닌 번뇌로 변해가지고 간다. 응? 그게 제일 위험한 함정이야. 예? 거의 한국의 고승들은 거기에 맥혀있어. 응? 나기다리가 돼가지고 인간 시장으로 내려와야 돼. 중생은. 그게 즐거운 거야. 예? 그러니까 철학이 깡트의 의미라면은 중생은 석가의 의미지. 그렇지? 그렇잖아. 예? 이 세상에 나비다리를 가지고 제일 밑바닥을 헤맨 부처님이 제일 자신있게 살아가는 게 사실이거든, 설마. 응? 그런 원대한 뜻을 갖고 살아야지, 조그만한 것에 걸려가지고 머리를 깎고 제대로 경쟁도 못 보고 항상 이제 중력 들어가지고 살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야. 사람마다, 사람마다. 사람마다, 사람마다. 이나 그림자가 있어서 그림자가 있어서 처음보도 여의지 않게 처음보도 여의지 않게 무엇을 인해서 무엇을 인해서 밟으려고 해도 밟지 못하는가 밟으려고 해도 밟지 못하는가 이 착자는 위에 이 밟을 답자를 대신해서 답착이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진대기가 이 불구덩이라 진대기가 불구덩이라 무슨 삼매를 얻어야사? 무슨 삼매를 얻어야사? 불에 타 죽음을 당하지 않겠는가? 불에 타 죽음을 당하지 않겠는가? 입을 핏자는 피동형이니까 피동형은 당한다. 그런 얘기지. 애워야 돼. 응? 생년, 살아, 삶의 인연이 말이 있으면 삶의 인연이 말이 있으면 사람마다 다 아는지라 사람마다 아는지라 해파리가 어찌 일찍이 해파리가 어찌 일찍이 새우와 떠남을 얻겠는가 새우와 떠남을 얻겠는가 얽히고 설키고 사는 중생의 세계가 해파리와 새우 관계요 그 어부바다에서 중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고 어디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얽히고 설키고 사는 응? 이게 공부를 해야 머리가 열리고, 이게 공부를 해야 머리가 터지고, 눈이 생기고, 응? 다못, 동산의 다못 태양이, 다못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름을 보면, 동쪽에서 떠오름을 보면, 누가 능히 다시, 누가 능히 다시, 조주의 달을 먹겠는가? 조조의 살을 먹겠는가? 해파리가 태양이고, 새우가 태양이고, 응? 한 모습에서 삐져나온 삼라만상의 모습을 전부 한 모습으로 본다, 이 말이야. 해파리가 태양이야. 태양이 해파리고, 새우도 마찬가지야. 온 거 하나, 하나하나 사물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 본래 멤버하고 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대에 연관이 돼가지고 인연이 따로따로 존재하질 않아. 응? 병호 스님의 말씀 신은 전부 이런 속에서 나온 것들이야. 응? 어디서부터 했다고? 33개인 융피랑 융피랑 저 고문들은 애우지를 않으면 안 돼. 애워야 돼, 딱. 반추, 예? 반야심경도 10만도, 응? 내가 60이 중반이 넘어가지고 탁구를 치는데도 탁구장에 가면 이걸 연습을 하고 가지 않으고 가면 몸뚱이가 굳어져가지고 올라가지 않는다. 공부도 마찬가지, 그게, 응? 탁구장에 늙어가지고 뭐 탁구 치러 나온다고 얘기했었는데, 응? 젊은 놈보다 더 열심히 치니까 말이 쑥 들어가 버리지. 응? 융피람 해야 후우미라
윤필암은 저쪽에 문경 쪽에 있는 윤필암에 지금 선빵을 하고 있어니 윤필거사가 지은 선빵이라가지고 윤필암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니까 경원스님이 윤필암에 계시면서 해하우 하한거 해제우 해하란 말은 하한거 해제우 우연히 읊어서 시를 읊어서 지었다 우음이라 불이 차면 불이요 불명산리에 우청추라 해제하고 나면 바로 가을이지 에? 에. 늦여름 초가을로 들어가니 현연한 이치 참고하지도 아니하고 불이요 그렇다라고 흥청망청 놀지도 안했는데 불이 차면 불이요 더우자 운자다 참현 하면 현연한 이치를 참고한단 말이냐 화두 든다는 소리지 현연한 이치를 참고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불이요 그냥 흥청망청 놀지도 안했는데 불명산리우청추라 윤필암의 산 이름이 불명산이야 불국사는 산 이름이 뭐냐 그거 모르면 바로 빙신이지 뭐 응? 그건 잘하네 뭐든 이걸 수술 나와버려야 돼 응? 불명산 속에 또 맑은 가을이 찾아든다 우청추라 응? 그렇잖아. 뭐, 공부를 내가, 그냥, 잘했다, 못했다, 그런 게 아니라, 별로 그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놀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가을이 찾아왔다. 에? 어떤 세월의 무상함이라든가, 또 어떤 비어있는 마음 속에서 울려나오는 아주 상큼한 소리잖아. 아, 그런 게, 응? 북극사에 살면 이런 소리도 한 번씩 하고, 이런 소리도 한 번, 저, 마음을 해서 글도 짓고, 그렇게 해야 돼. 오늘부터 또 시 짓는다. 불지 명일 일공 중이여 알지 못하라 내일은. 해제했으니까. 불지 알지 못하라 명일 일공 죽은 한 대나무 집행이는. 한 대나무 집행이는. 대나무 집행이니까 이제 해제하면 집행이 짓고 유필하면서 이제 밑에 이제 경상도 쪽으로 내려오시고 있지. 거상 영남 기계로 영남에 있는 몇 개의 누각에 가서 올라가서 청풍명화를 보고 시를 짓고 그 도인처럼 걸망기고 청풍명화를 맞으면서 후후 다녀볼고 영남로에 누각이 몇 개 있지? 영남로에 누각이. 영남로에 누각이 이제 진주에는 뭐가 있냐? 진주에. 촉성로. 여기 저 밀양에는? 밀양로 영남로. 촉성로가 있고 밀양에 영남로가 있고 그래 있으면 거기에 나오는 시들도 다 외워야 될 거 아니야. 뭐들 모르지? 모르면 모르지. 응? 여기 영남로에 가면은 백일장을 해가지고 주변이 영남로에 걸려있어. 그런 걸 봐야 자기 살림이 우러나오고 그런 것이지. 속인다랑 똑같이 그냥 구경 올라가지고 그냥 응? 뭐 퍼먹고 내려오고 뭐 그러고 왔다 갔다 영남로 갔다 무슨 그런 의미가 없어. 서풍에 있는 영남로 아니 가을바람에 사람이 영남로에 올라가 있으니 수국산청 산불수라 물나라 응? 그 산 높고 맑은 물나라에 경치가 모두 준비되어 있다. 만호 생가에 이제 또 잔다. 여러 가지 매워 했는데 여기다 놓고 차나.
그 여호야는 게 여호냐? 이렇게 뭐지? 니는 임마, 저, 북사 가면 대표가 그렇게 공부를 못해 대도 쓰게 되는 거야. 코만 크다고 해가지고. 만호 상가, 만호 생가의 명월야하고, 에? 그 시가, 유명한 시가 걸려있어. 시가 없으니까, 뭐, 매한만. 몇 개 영남에 올라가겠는가. 갈 데는 없는데 해지하면은 그냥, 걸만 주고 그냥, 맞이해줄 사람도 없는데 해저비 타고 그냥, 거의 그냥 막, 이산, 저산, 이렇게 찾아다니고 선지식 찾아다니는데, 요즘 수자들 해저비 타면 2,300만원, 400만원 되니까, 그 뭐, 무슨 뱅크인가 뭐 차 빌려가지고 어디 다니고, 뭐 애국가고 차 사고 뭐 그런다. 그게 그보다도 정신적인 안락,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게 공부를 안 하니까, 예? 영성이나, 금강경이나, 호랑경이나, 이렇게 하면은, 그 정신적인 안락함이 그보다도 천만 배가 나은 부분인데, 저 집안에서도 그런 문화가 살아있어요. 유피람 해우의 경호선이네, 시 한 마리 잡아먹었지, 한 마리라고 그래. 운자는 놀육자, 가을축자, 누방무자, 그런 문자입니다. 여영명당으로 행불령도중이라 영명스님과 더불어 불령산 도중에 가면서 또 한수 지었다. 불령산은 청암사를 얘기해. 김천 청암사. 김천 청암사. 대산이 김천 청암사 가봤어? 회장을 어디 그렇게 다니는데, 영명당으로 더불어 불령산 도중에 가면서 한 마리 시를 지었다. 지금은 청암사가, 지금은 청암사가, 너는 왜 창을 안 보고 딴짓거려서, 이게 뭐냐? 내 생각이 아무리 옳고, 내 생각이 아무리 똑바른다 하더라도, 부처님 말씀과 조사의 말씀을 비교를 해서, 과연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야 돼. 하지 않으면 썩어. 적하이만 적하진, 진망률의 총불진이라, 합의 여파 추영결한데 의구청사는 대남진이라. 참진자, 참진자 운이야, 평생. 참진자가 몇 개나 붙었지? 세 개나 붙었지? 참진자 운이라고 지나가. 무엇을 지적을 해서, 적자는 지적한다고 딸 적자다. 무엇을 따서, 그런 소리. 무엇을 지적을 해서, 망상이라고 하고, 무엇을 지적해서 진여라고 하는가? 진여라고 하는가? 망상이라는 생각이나 진여라는 생각은 깨닫지 못한 중생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부처님의 세계, 진리 세계는 진과 망이 없어. 그렇지? 그렇잖아. 우리가 깨닫지 못한 우리 입장에서는 진과 망의 상대적인 경계가 이렇게 벌어지지만, 부처님의 세계에서는 그런 모습이 없어. 그것을 몰랐을 때에 망이 되는 것이고, 망이 되면 무명의 중생의 살림살이가 나오는 것이고, 그걸 깨달았을 때에는 진여의 부처님 살림살이가 나온다. 진리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본래 몸명의 입장에서 볼 때, 무엇을 지적을 해서 망을 삼고 무엇을 지적해서 진여를 삼는다. 진망률의 총불진이라 진이다 망이다 하는 유래된 그런 내려온 것들은 총이 다 불진,
삼대지 못해. 부처님도 49년 동안 설법을 하시고 한 말도 한 적이 없다. 선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그렇게 표현해. 일진법계에서는 진이다 망이다, 망이다 진이다. 그게 달라붙이를 안 해. 깨닫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 진이다 망이다 뭐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별별 소리로 다 꾸며대고 형용하고 장엄을 하지만 일진법계 진리 속에서는 그런 것이 없어. 진망유래로 총불진이라. 그러니까 불령이라는 불령산이라는 부처불자 신령수도 이름자 청암사 산 이름에 대해서 걸맞게 그렇게 시를 지으신 거예요. 합의여파 추용결한데 저녁 노을이 날아가고 가을 잎새는 뚝뚝 떨어져 가지고 가을 얼굴이 혈이라고 하는 것은 청결한데 가을 모습이 경호선이 모습하고 불영산 모습하고 가을 모습하고 같이 떨어져서 나온 시야. 의구 청산 대면진이라 애슬 의지에서 푸른 산을 내 얼굴에 대 마주대하니 바다 산의 모습도 참부처님의 진여의 모습이더라. 산을 보고 불령산에 가서 불령산 이름이라든가 가을에 이렇게 청암사 가서 늙은 경어스님의 살림산이 아니 이런 것이 깨달은 사람의 사물과 함께 절대 맑게 청정하게 삐져나오는 손실한 말이야. 뭘 지적을 해서 망이라고 하고 뭘 지적을 해서 진이라고 하겠는가? 진망 유래 총부진이라. 진망은 유래로 총이 찬대지 못해. 노을이 저녁 노을이 날아가고 잎이 뚝 떨어진 가을 얼굴이 맑은데 맑은 가을 날씨에 무슨 진이니 망이니 논이 내니 싸움하는 것은 그건 가을 맑은 날씨에 신뢰하는 것이지. 가을 날씨하고 자기 얼굴하고 하나의 모습이 돼야 된다. 의구 청산 대면진이라 애설 의지에서 푸른 산은 내 얼굴에 마주 대하니 산이 나요 내가 산이요 너무나 참된 모습이고 너무나 부처님 모습과 똑같다. 산에 올라가면은 내가 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산이 나를 봐. 인식을 그렇게 딱 바꿔. 산에 오르면은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청산이 올라가는 거야. 청산이 걸어가는 거야. 내가 산을 오른다는 그 개념을 내버려. 이 고정관념을 털어버린 것이 선이야. 달마 스님이 9년 동안 소림근에 면벽을 하고 있는데 벽을 쳐다보고 앉아있는 모습을 한번 봐라. 벽을 쳐다보고 앉아있으면 그 얼마나 답답하겠냐. 벽이 달마 스님을 보니까 벽은 무심한 거 아니냐. 달마하고 벽하고 9년을 같이 그렇게 내면에 참된 모습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삼. 그건 세월이 다 흩어져버리고 세월이 사라져버려. 부처님의 설상에서 6년 고행도 마찬가지야. 설상이 자기고 자기가 설상? 둘이 아닌 차원에서 그러지. 내가 설상을 바라본다고 해봐도 10분도 못 바라보고 앉아있지. 10분이 뭐예요? 5분도 뭐예요? 조국증이나. 기도도 마찬가지야. 응? 내가 목탁을 치고 1시간 해야 된다. 응? 뭐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가 잘 안 되지. 부처님이 날 내다보신다. 나는 잊어버려. 그게 흐트러버린 공부야. 그게 선이야. 응? 또 영명스님하고 불령사에서 같이 이제 임시망의 임시진이여 장전치타 이홍진이라 선양매구 열례사 식득분명 인득진이라. 응? 임시망의 임시진이여 이
망상은 망상에 맡겨버리고 임시진 이 진이라고 하는 참된 진여의 모습은 진여의 모습으로 맡겨버려라. 진이다 망이다 따지고 시비를 하면은 다 틀린 거예요. 망상은 망상대로 맡겨버리고, 네? 망상 일어나면 망상대로 그냥 맡겨버려야지. 그럼 망상은 안 내려고 생각을 하면 망상이 더 일어나대, 너희들은. 응? 그러잖아. 말해서 두고 내인이 그립다고, 응? 잊어야 되는데, 잊어야 되는데, 잊어지냐? 금강경 한 구절, 범성유상이 대시 험하이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명상을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 그건 저절로 잊어지는데. 안 잊어보려고 영어 쓰면 더 생각나지. 더 생각나. 응? 꼬치가 자꾸 일어나는데, 꼬치를 가라앉히려면 더 일어나지. 끄떡끄떡, 눈들. 일어나면 내버리고, 경원스님 선식을 해오든지, 서장을 해오든지, 경전을 해오면 저절로다, 저절로다, 바뀌었는데, 그걸 거기다 관심을 두고 잊어야지, 잊어야지, 생각을 안 내주면 더 뻘쩍뻘쩍 일어나지. 응? 그게 공부야. 에? 머리를 털어버린 거야. 이 망은 망대로 맡겨버리니까 그게 관심을 둬가지고 걸리면 안 된단 말이야. 응? 시장바닥에서 술을 먹으면은 지혜가 나가지고 시가 하나씩 나와야 되는데 술에 빠져버리니까 시비를 하고 또 쳐지고 싸움질을 하고 갈 때는 어디냐? 경찰서고 형무소지. 물이 들고 거기에 빠지니까 그런 거야. 망상이 원래 없는 건데 불교에서 무명으로 삐져진 건데 그걸 끊어야지 끊어야지 그냥 내도 그냥 흘러가는데요. 관심을 가지면 그 걸려드는 거예요. 진이라고 하는 거지, 지가 참된 진이라고 하는 게 그게 참된 진인지 아직도 모르고 이것이 옳다고 죽어라고 쓰는 거라고 한자들 보면, 응? 내가 그래서 세미나 안 간다 그러는데, 응? 응. 세미나 내가 가서 안다, 응? 아직도 모르고. 장전 칫다 이용지나 장치성을 가진 사람은 술 먹고 미쳐가지고 타라고 하는 건 누구한테 두드러 맞았는지, 예? 꼬꾸라져가지고 있는데, 또 옆에 있는 이용은 또 말짱하단 말이에요. 응? 그건 세상 살아가는 일들이요. 응? 술에 취한 놈도 있고, 정신이 말똥말똥한 놈도 있고, 거기에 가서 내가, 관여한다고 일일이다 해결하려고 나라들은 다 걸려드는 거야. 인연에 맡겨버리고, 술 취한 놈. 있으면 술 취한 놈대로 인연에 맡겨버리고, 깨어있으면 깨어있는 사람도 맡겨버리지. 거기에 관심을 들으면 걸려들어? 걸려들어? 응? 걸려들어? 범어사 내가 있으면은 9시에 어디 강의 오고 차 타고 들어가면 이놈들이 한 20명은 모자를 쓰고 이놈들이 내 오는 일도 모르고 쭉 9시 되면 그 밑에 그 펌으로 내려가다가 나한테 텐통 걸리면 전부 바위주로 씻는다, 씻는다 말이야. 응? 얼굴 타보면 알지, 못다 쓰고 내려가 봐야 한 번. 아침 강의인데 내가 혼내주지만, 그걸로 끝이지, 그런 걸 잡아 달면 폐발을 나한테 달라들지. 시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게 관여가 되고 관심이 가지니까 되는 거야. 아무 소용없는 거야. 아이고, 취한 사람은 취한. 강원에 슈퍼먹는 놈들 요즘 있나? 퍼먹는 성 나한테 데리고 왔나? 응? 얼마나 잘 퍼먹는가 한번 보게. 응?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선이다, 악이다. 그나 가냐 할 게 없어. 내 공부만 열심히 하고, 에? 가냐 하는 생각이 더 들면 말려들면 걸리는 거야. 시간 남기. 나이 30이 넘어서 너들은 모두 출발해가지고 늦게 출발하는데 공부하는 데는 여기 볼 게 없어. 볼 시간이 없어. 장가가 취해가지고 시비를 하든지 말든지. 공부하고 안 됐으면 그 사람들은 부끄러우니까 얼른 고치지. 왜 술 먹었어 하면 왜 먹었는데 네가 잔소리야 이놈아. 붙어 나가. 그러면 걸리는 거지.
응? 니는 이름 뭐냐? 용찰이 뭐냐? 도선이. 도선이. 그래, 안 그래? 응? 남 도선 국사네, 저건 또. 국사에. 신라말의 유명한 도선 국사. 헌양 매구 열례사 식득 분명 인득진이다. 헌양 매구. 양고기를 달아놓고 개고기를 파는 것은 절집안에도 열례사예요. 해마다 4월 초까지 되면은 등장사하는 것이다. 그거 아니냐. 아, 부처님 진리를 전파로 해야 되는데. 아, 등을 팔아야지. 얼마나 들어왔는가. 뭐 해놨는가. 그러잖아. 응? 교회에도 보면은 하느님의 복음을 전해야지. 멀쩡한 교회 갖다 놓고 11조 받아가지고 계속 장사하는 게 교회 아니야, 그것들이. 응? 죄 짓는 거 하느님한테 고해 성사하면 다 용서해 준다가지고 11조 받아먹는 게 거의 다 그렇게 헌양 내고 하냐. 양고기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제일 고대 때 치는 고기야, 양고기야. 네? 양고기. 그러면은 양고기 판다고 간판을 걸어서 양고기를 팔아야지. 양고기 판다고 그러고 속으로는 개고기 판단 말이야. 뭐냐? 응? 승려가 출가해가지고 명예구하고 돈구하고 하는 거지. 다 그럴 거냐? 응? 교회도 절도 마찬가지야. 교회 절도. 헌양 매구는 연례 행사란 말이야. 응? 연례 행사. 예? 불교가 그래서 되겠어? 완전히 나뒤다리가 돼가지고 부처님 같이 일상생활을 얻어잡으시면서 그 청량한 모습을 밑바닥에 사는 중생하고 함께 해라. 응? 언양배고 그게 뭐야, 그래? 응? 열례사? 그건 4월 초반 때나 행사할 때만 열례사예요. 식득 분명 인득진이라 그런 이치를 식득 이치에 맞는 것인가 아닌가를 알아 얻으니 분명하면 곧 내 참된 진심을 얻어서 깨달으리라. 또 한마디 고사문붕의역진이라. 고사문붕 높은 글만 읽은 선비 또 시 있는 친구 문붕의역 타진이라. 타 그 모습들이 노력을 해서 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진중무루 최청진이라 이 세상 티끌 가운데 살지만 그 티끌에 전혀 누댐이 없는 것이 누라고 하는 것은 누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은 끼친 누라고 하는 것은 업의 누라고 그래가지고 도덕도덕 세상 기치에 누대는 것에 걸림이 없으면은 이것이 가장 청정한 진짜 되지 사견사기다. 직수 척파 이음에여 바로 모름지기 위음에. 위라고 하는 것은 거동이니까 색을 의미하고 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 음자니까 소리 성자지 색과 소리 색과 소리 밖에 내 참된 마음을 엿보아 파하야 된다. 파해가지고 막파농동이진이라. 농동 농동이란 말은 덜된 모양을 농동이라고 해. 덜된 모양 덜된 지식 가지고 덜된 깨달음을 가지고 공부 다 했다 뭐 했다 가지고 참이라고 인식하지 말아라. 농동을 잡아서서 참된 진이라고 알기를 마라. 확실히 공부하고 확실히 바닥을 봐야지 덜된 거, 덜 공부 덜 해가지고 다 안 것 같은 그런 생각 갖지 말아라. 청암사에 가면서 세 마리 지으시고 눈피람 한 마리. 오늘은 네 마리를 했으니까 도원님 이거 정리 잘 해라. 근데 이제 이 신은 내가 수요일까지 강의를 할 테니까 이걸 성소로 들어가서 섭작섭작 외우면 그냥 외워지지. 그냥 외워져. 소리를 내가지고. 불이 차면 불이 유형. 따라서 해. 불명산리의 우청추로다. 불명산리의 우청추로다.
부지명을 일공주기여. 부지명을 일공주기여. 거상영남 기대루오. 거상영남 기대루오. 여 영명당으로 행 불령토중이라. 여 영명당으로 행 불령토중이라. 이제 이걸 많이 외워야 이제 동사, 동사, 명사, 명사, 동사 이렇게 해가지고 글자 짓는 것을 쭉쭉쭉 맞히지. 응? 적하이망 적하진고. 적하이망 적하진고. 진망률의 총불진이로다. 진망률의 총불진이로다. 합의여파 추용결이여. 합의여파 추용결이여. 의구청산대면진이라. 의구청산대면진이로다. 이런 시만 확실히 외워도 이 산중에서 사는데 큰 보람을 놈들이 느껴요. 응? 이런 것만 잘 이해하고 너의 것을 가진다 해도 이 산중에서 사는 게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참 부처님 법을 만나서 내가 행복하냐고 느낄 수가 있어. 임시망의 임시진이여. 임시망의 임시진이여. 장전치타 이용진이라. 장전치타 이용진이라. 건양매부 열례사여. 식득분명 인득진이로다. 식득분명 인득진이로다. 고사문궁의역진이나. 고사문궁의역진이나. 진중무루 최청진이로다. 진중무루 최청진이로다. 직수첩화 이음에하야. 직수첩화 이음에하야. 막파농동 이인진이로다. 막파농동 이인진이로다. 요것도 또 열심히 해라. 네. 자, 그만 일어나.